should we teach the goodness of God's kingdom to our children? The goodness is the best news is to know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rough the word, we must know Jesus by understanding Jesus' status, what he did for us by understanding Jesus' contributions, and what we needed to learn from him by understanding Jesus' teachings. Today, the Bible opens, the miracle opens. All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5장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무는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통의 복음 편지를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한 통의 복음 편지를 써보냅니다. 바울의 편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은혜와 평강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낸 모든 편지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빠짐없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제사장 아론의 강복을 기억하며 1500년 후 그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5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322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느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아래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5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아가야 빌립보 아들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바울 편지의 첫 인사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는 테살리의 승리라는 뜻입니다. BC 315년경 알렉산더 사후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스린 헬라 제국의 카산더 왕이 터마 인근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 자신의 아내이자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인 테살로니가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로 불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에게해 북서쪽 터마만 끝에 있는 마게도니아의 주요 항구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발칸반도를 횡단하며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로마의 주요 도로인 에그나티아 가도와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당시 그곳에는 대부분 마게도니아인들과 헬라인들이 살고 있었으며 다수의 로마인과 유대인도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일행이 불과 3주간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유대교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킨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을 자랑스러워하며 보낸 위로와 권면의 편지입니다. 편지 내용을 크게 보면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둘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쁨의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를 다음과 같이 회상합니다. 첫째, 데살로니가에서 온갖 핍박 속에 복음을 전했다고 회상합니다. 둘째,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으로 행했다고 회상합니다. 바울은 그랬기에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으며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셋째, 데살로니가에서 목숨까지 희생할 정도로 깊은 사랑으로 전도했다고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전도팀은 데살로니가의 전도를 위해 어머니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대하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거룩하고 흠없이 행하며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복음의 능력이 바울에게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주변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이어져 가듯 복음과 함께 당하는 고난도 바울에게서 빌립보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이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아덴과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방문을 계속 시도했으나 여러 방해로 가지 못했음을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이유는 누가와 함께 아덴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매우 걱정되어 직접 가고 싶었지만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하자 베레아에 머물게 했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어 환난 중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을 전한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얘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여기에서 참다 못하여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부터 기쁘고 감사한 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 기도와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계속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삶에 대해 권면합니다. 첫째, 성결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음란을 버릴 것, 거룩과 존귀로 아내를 대할 것, 이방인과 같이 세경을 따르지 말 것, 그리고 형제를 해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둘째,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마게도니아 전 지역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러하니 더욱 잘하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셋째, 자기 일을 성실히 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되 자신의 손으로 일하면서 구체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 이렇게 가르친 이유는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며 살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머물지 못해 더 많은 것을 가르치지 못한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재림에 대해 가르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는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깨어있는 빛의 아들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며 살라고 당부합니다. 이제 바울은 편지를 맺으면서 마지막 권면과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권면의 내용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바울의 권면은 주의 강림 때까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서로 순종하며 준행해야 할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당부이며 또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이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